2016 제네바 모터쇼에서 드러난 부가티 시론의 새로운 디자인이 극찬을 받았던 가운데 원래 양산이 유력했던 디자인이 공개됐다. 미국 매체 CNET은 부가티의 앞부분에 대한 여러 디자인 컨셉을 고려했으며 그중 사샤 셀리파노 보세셔 셀리페노브의 미래지향적 디자인도 고려 대상이었다고 전했다. 초기 개발 당시 폭스바겐은 부가티 디자인 팀에 사샤를 합류하도록 했으며 사샤의 혁신적인 디자인을 약간 조정하도록 했다. 사샤의 다소 생경한 앞면 디자인은 실온으로 인식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식됐지만 차량의 측면과 뒷면은 실제 그의 디자인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새로운 모델을 설계 당시 형태보다는 기능에 집중해 엔지니어들과 디자이너들은 공기 역학 및 내부 쿨링에 더 많은 힘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부가티 시론은 약 500대 정도 생산되며 가격은 약 29억 6천만 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다.